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래식의 밤. 저는 진행자 임마누엘입니다. 최근 천재적인 하피스트 유르페우스가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한 베토벤의 이히리히르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곡의 유래를 살펴보면 18세기 독일의 칼 프리드리히 빌헬름 헤르지. 네, 한 사람 이름입니다. 이 시인이 쓴 Ich liebe dich so wie du mich 라는 시에 불멸의 작곡가 베토벤이 멜로디를 붙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지럽고 혼란한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사랑의 힘, 그 의미를 되새기며 Ich liebe dich, 그대를 사랑하오 노랫말을 독일어 원어민 김죄렌 씨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죄렌 씨, 안녕하세요. 독일어는 뭐좀잘 하시는 편인가요? 좋습니다. 그럼 낭독 부탁드릴게요. Ich liebe dich, so wie du mich, von Karl Friedrich Wilhelm Herose. Ich liebe dich, so wie du mich, am Abend und am Morgen. Noch war kein Tag, wo du und ich nicht teilten unsere Sorgen. Auch waren sie für dich und mich geteilt leicht zu ertragen. Du tröstetest im Kummer mich, ich weint in deine Klagen. Drum Gottes Segen über dir, du meines Lebens Freude. Gott schütze dich, erhalt dich mir, schütz und erhalt uns beide.정말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김재렌 씨는 이 노래를 꼭 바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노래를 오늘 생일을 맞은 제 오랜 친구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는 친구 사이에 Ich liebe dich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떤 근심 걱정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항상 곁에 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노랫말을 제 친구에게 꼭 전하고 싶네요. 사랑한다, 거부야. 너도 Ich liebe dich. Schütze